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에서는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북에서도 시행되는 등 방역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사이 전북에서는 접촉자를 중심으로 추가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가족들이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산발적 감염세가 이어졌습니다. 요양병원과 어린이집 등 추가 집단 감염이 주춤하면서 전북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위험 수치인 1보다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확진자의 15%가량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자그마한 증상에도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 발생 전파 사례는 큰 잘못이 아닌 소소한 부주의에서.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의 야간 운영 제한 등 기존의 방역 조치는 유지하고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또한 헬스장과 같은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과 주민센터의 문화 강좌 등의 프로그램도 중단됩니다. 현 단계 2단계를 적용을 하고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 조치를 포함하는 일부 수칙을 추가로 보완해서. 다만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운영이 중단되며 숙박시설의 객실 예약은 3분의 2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